안녕하세요, 윤세공 선수입니다. 오늘 실력은요, turn off입니다. 그렇죠? turn on이에요. 그 상태가 변하다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 on이라는 개념을 잘 보시면, TV가 켜지는 그 원리를 잘 보시면, TV라는 게 있고, TV를 계속 움직이게끔 하는 전기 근원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세 번째 거는 잘 보면, 수돗물이 있으면, 수돗물이 물이 나오는 그 근원지랑 딱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붙어 있는 근원지와 멀리 되는 걸 갖다가 뭐라 하냐? 자, off aim을 개념을 써서. 자, 첫 번째는 뭐야? Please turn off the TV. TV를 갖다가 뭐예요? 그 근원지, 전기가 공급되는 그 근원지에서 떼라는 건 뭐예요? TV를 꺼라는 표현이고요. 자, 이거는 be sure to turn the water up tightly 한 거예요. 자, be sure to turn the water up tightly 한 거예요. 자, 물을 갖다가 물 근원지에서 떼게끔 해라. 즉, 수도를 꽉 잠그라는 표현이고요. 자, the class was so boring. 너무 boring 해서요. 너무 지루해서요. That, 결과적으로 뭐예요? We turned off. 우리가 관심 있었던 그 호기심을 떼게 했다. 즉, 흥미를 잃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Please turn off the TV. TV를 꺼주세요. The class was so boring that we turned off. 우리가 너무, 뭐예요? 수업이 재미없어서 turned off. Turned up. 완전히 흥미를 잃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So, be sure to turn the water up tightly 라고 해서 자, 물을 확실하게 딱 잠그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turned up, turn off 이란 단어 꼭 알아주시고요. 붙어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그래서 전원이 차단이 되거나 공급이 끊기는 걸 말하죠. 그렇죠? 관심도 끊기는 걸 말하기 때문에 자, turn up 꼭 알아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